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골 요새 마을마을에 이런 전원주택 단지 조성이 안된 마을이 없습니다. 꼴짝이 꼴짝이마다 이런 전원주택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문제는 분양이 되냐, 뭐 분양이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보통 보면은 그 부동산 업자들이 뭐한 10년 전부터 그 전원주택 붐이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막돈 있는 사람들 우후죽순으로 막 이거 돈 된다니까 와가지고 전부 막 야산 사가지고, 예, 싼 임야죠. 뭐 몇만 원짜리 임야 사가지고 막 축대 싸가 산 까무나하고 막 저기 소나무 막 잘라내고 저렇게 막 경사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개발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이게 골칫거리입니다. 골칫거리. 왜냐면 5년, 10년 전부터 분양을 시작했는데 분양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수풀이 막 우거져서 시골에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전원주택지는 택지기 때문에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뭐 일부 또 분양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밭농사를 지을 겁니까? 여기에다가 뭐 논농사를 지을 겁니까? 지금 아무 쓸모없이 이렇게 부지를 엄청 넓게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다 심한 거는 여기처럼 이게 어떤 집안의 선산인데, 이 선산이 전원주택 단지의 맨 한가운데 있습니다. 한가운데 있고 옆에 삥 둘러가지고 전원주택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한 20필지 정도 돼요. 예, 이 묘소 주위로 삥 테두리 아래 위 좌우 해가지고 전원주택지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분양은 거의 안 되고, 보니까 이게 맨 윗집인데, 맨 윗집에서 이렇게 쫙 내려다 보면, 묘지가 바로, 예, 눈앞에 싹 들어오는, 예, 묘지 뷰 전원주택입니다. 야, 이, 얼마나 그 부동산 개발 업자들이 돈이 좋으면은, 야, 이런 묘지를 가운데 놔두고, 예, 여기에다가 전원주택, 부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제가 보니까 저 밑에 산 밑에도 저 마을 쪽에도 지금 예, 그 소나무 수천 그루 다 잘라내고 산에 흙 파가지고 절개면 만들어가지고 지금 석축 쌓아가지고 저렇게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뭐 다행히 여기는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경사는 약하고 뭐 자동차 올라오는 것도 문제 없지만은 여기에서 그 도시까지 나가는 게한 30분 걸립니다. 예, 여기 선산 보이시죠? 예, 남의 집 선산이 이렇게 쭉 있는데, 예, 그 전원주택 단지를 엄청 넓게 이렇게 조성을 해놓고 지금 완전 풀이, 처음에는 이제 풀이 나죠. 근데 풀이 나가다가 이제 나뭇가지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몇년 지나면 이게 수풀이 아니고 숲속이 돼 버리거든요. 나무가 잘 자랍니다. 생각보다 몇년 지나면은 엄청나게 뭐 5m, 10m 자랍니다. 나무들은. 그래서 산세도 좋고 한데 여기에 단점은 예, 묘지뷰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예, 분양을 받은 것 같아요. 분양을 받았는데 그 전원주택을 짓지는 않고 그 배롱나무 같은데 배롱나무를 이렇게 다 심어놨어요. 한 200평 정도 돼 보이는데 상당히 부지가 넓은데, 예, 집을 안 짓고 분양을 받았는데 팔리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가 관리는 또 숲을 만들기는 힘들고 해서 저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신축으로 해가지고 예, 집을 지금 얼마 전에 지은 것 같습니다. 예, 건물만 지금 서 있는 상태고. 이한 20필지 중에서 지금 집들이 이집두 집하고 저 위에 맨 위에 한 집하고 예, 딸랑 세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5년 동안 분양을 했는데 세 채만 분양이, 그러니까 세 필지만 분양이 되고 17필지는 아직 미분양 상태로 수풀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집은 최근에 지어 가지고 또 현대식 디자인으로 깔끔하게 뭐 집도 크지 않고 한 20평, 예, 그 정도 되게 이렇게 지어놨네요. 예, 여기 다 수풀이죠. 수풀. 이제 나무도 올라오고 막, 진짜 조금 있으면 한 10년, 5년만 놔두면 야산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갈대밭이죠. 완전 갈대가 저렇게 나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렇게 넓은 면적을 마을마다 난개발을 해놨는데 이게 나중에 다 수풀이 되거든요. 농사도 못 짓고 땅도 좁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땅을 쓸모없이 이렇게 수풀로 만들어 놓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이걸 개발하지 말고 그냥 산림으로 놔두는 게 오히려 탄소를 흡수하고 환경적으로 보면은 그게 우리 어떤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데 이걸 막 허가를 남발해서 내주다 보니까 이렇게 난개발, 심지어 이런 무덤에 바로 옆에 집 지어가지고 살 사람이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덤 주위에는 지금 집이 없어요. 저 위에 있고 저 밑에 있고 무덤하고 제일 멀리 떨어진 곳에 지금 세 채만 지어놓은 상태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무리 이게 돈이 된다 하더라도 이 남의 선산 자리에다가 전원주택 단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 여기서 뭐 입주해서 묘지를 실컷 관망하라고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 이건 좀 제가 봐서는 아닙니다. 저희 고향도 고향 마을에도 지금 야산에 밭 이런 거 업자들이 사 가지고 전원주택 이렇게 분양했는데 거기도 5년 6년 전부터 했는데 분양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산에 보시면은 만약에 이런 맨 위쪽이 보통 분양이 잘 되거든요. 전망이 좋다 해가 높은 곳이라 가지고 산사태 위험도 있습니다. 예, 저렇게 지금 절개면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흙만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폭우가 오면은 나무하고 흙더미하고 이제 밀려져 내려오거든요. 그런 것도 솔직히 저는 걱정이 됩니다. 참 우리 땅 좁은 나라에서 이렇게 예, 전원주택지 난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시골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묘지뷰 전원주택 참 저는 뭐 그저 저도 싫습니다. 이런데 마을에 들어가려고요. 그 바닷가 경치 좋고 한 펜션들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뭐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면 되지 굳이 묘지 옆에 전원주택을 지을 필요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보입니다. 예, 진짜 이 우리나라 아까운 국토 이렇게 지금 전원주택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알고 계십시오. 예,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